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질문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물. 오늘은 재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정말 27년이라는 세월을 사주 명리를 연구해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환갑입니다. 오랜 세월 저는 사주 명리를 연구해왔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그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정말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업종이더라. 내가 어느 분야를 손대는 게 중요한가? 어느 분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그 업종을 잘 선택하고 자기에게 맞는 천직을 손을 댔을 때는 지구력이 있고 그 부재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거나 물질과는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 업종이 중요한 것인가? 왜 업종에서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됩니다. 어쨌든 업종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맞았을 때 천직이고 또 자기가 맞을 때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에서 일단 가장 높이 가장 최상위에 올리는 것이 저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업종 자체. 업종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실력을 저는 밑에서 보는 것이 실력. 그 다음에 실력과 여기서 운세를 보는 겁니다. 운세가 좋은 사람이 있다. 운세가 나쁜 사람이 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 실력이 나쁜 사람이 있다. 업종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다. 업종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 자, 부동산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동산. 주부들이 많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버는 주부들, 남성들, 찜쪄먹는 여성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남자들 찔찔하게 버는데 그 수십 배를 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부동산 갖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투자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 분야에서 엄청난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업종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정보와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파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실력이 없어도 뭔가 준비를 갖지 않았어도 업종 선택에서 떼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잘 선택하고 큰돈 버는 주식 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잘못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크게 손실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갖고 봐도 업종이 참으로 중요하다. 업종이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세가 좋다. 사주에서 운세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 다음에 업종 선택까지 잘했으면 금상첨화라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펄펄 날겠죠.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갖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살다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업종 선택을 잘했어. 근데 운세는 좀 나빠. 근데 열심히 그 분야에 실력을 닦았어. 그러면 살다 보면 반드시 운이라는 것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은 대박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종 선택을 잘못하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 분야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냐, 그 분야에 근무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분야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터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먹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업종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업종 선택을 잘했을 경우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뭐냐면 자기 삶 자체 직업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다른 분야로 말을 갈아타느냐, 업종 받지 않으면 당연히 갈아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업종 선택을 좀 잘못했어. 업종 선택 이것을 잘못했지만은 사주하고 사주 운세가 참 운세가 좋은 운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실력도 잘 갖춰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 운세 흐름을 탑니다. 뭔가 좋은 운의 흐름을 타요.
타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지구를 이렇게 가지라고 어차피 빨리 이 분야에서 자기가 돈 번 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분야에서 계속 가려고 하면 업종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느낌을 갖죠. 아, 내가 다른 분야로 빨리 이 분야를 돈을 벌어서 다른 분야,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분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잘 맞으면 설령 운세가 나빠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닦아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을 막을 길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실력은 없어도, 제가 실력은 없어도 운세가 좋고 업종 선택하면 이것도 다 대박입니다. 괜찮습니다. 업종 선택하고 운세가 좋으면 실력 없어도 돈을 버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살다 보니까 내가 준비하고 특별히 뭘 하지도 않은데 좋은 운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크게 돈을 버는 경우, 전문성이 없는데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박집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박집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음식이 진짜 맛있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왠지 거기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대박집에 가보면. 음식이나 서비스는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지고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력은 뭔가 별분이 없는데도 거기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끓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사주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자기 분야를 정말 어느 분야를 갈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들 같으면, 어린 학생들 같으면 뭐냐, 어느 분야 어느 분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건가, 이것 정도는 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연구하고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업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습니다. 15,000개, 우리나라는 15,000개 직업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데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많은 것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찾지 않고 다 99.9%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를 우리는 외면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곳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분야를 한 번이라도 깊게 찾고 그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40대, 50대 들어와서 저한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한테 질문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대, 60대, 70대도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저는 업종 선택 시간이 걸리더라도 1개월에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차분하게 생각해서 어떤 업종을 손을 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주에서는, 사주 명략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한번 이 사주에서는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참고해봐라.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손을 대고 싶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그런 분야는 괜찮다.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저는 잘하는 것이 돈,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르는 그 가장 지름길이라.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직업에 맞는 것인가, 또 내가 그 업종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내가 어느 분야를 다시 한번 손을 대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종이더라. 결국 업종 잘 선택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분야로 가게 되더라. 왜? 업종이 잘 맞으면 고난과 힘든 것이 있어도 결국은 견뎌내더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운은 누구에게나 신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운은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드시 운은 들어갑니다. 누구를 막는 운을 들어가는데 그걸 대박을 치느냐 아니면 작게 먹느냐, 이 차이지.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반드시 큰 운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뼈를 깎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만큼은 정말 잘 연구해서
자기가 어느 분야로 갈 것인가 이 분야만큼 찾아서 글로 정진하는 것이 삶의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